아마존의 킨들과 쿠도 그리고 아이패드, 태블릿 등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BC주의 도서관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전자책, 이북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국립도서관이 전자책을 들임으로써 받는 수입적인 문제에 출판사들이 전자책 판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총 6군데 출판사 중 3군데에서 도서관에 전자책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. 밴쿠버 국립도서관의 온라인 정보와 뉴스 부서 담당자는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려고 해도 현재 도서관 측에서 원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책을 들여올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. 출판사 측에서의 국립도서관의 전자책 도입을 꺼리는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. 독자들이 도서관에서 무료로 전자책을 접할 수 있을 경우 서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.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지불하고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매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게 전자책을 제공하고 싶은 도서관 측에서는 현재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는 전자책의 수와 종류에 대해 계속해서 출판사들과 협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밴쿠버 국립도서관 측에서는 원본이 출시되고 몇 달 뒤에 전자책을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코퀴틀람 시청 내에 있는 코퀴틀람 도서관이 올해 안에 헨더슨몰 북쪽의 새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. 코퀴틀람 시청은 인구 증가에 따라 도서관을 확장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건물 1층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새 도서관을 위한 내부 공사는 2월부터 시작해 9월에 도서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. 새 도서관에는 한국어 등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책 4,232권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며 신간과 청소년, 아동 전용 공간을 늘리고 도서관 전역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